공전을 거듭하던 익산형 일자리 사업이 하림의 참여 결정으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공론화 작업이 착수된 가운데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상생형으로 추진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익산형 일자리의 특징은 기업과 지역 농가, 지역민이 함께하는 지역 상생형입니다. 익산은 최초로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역이고 1922년 전국 유일의 5년제 공립농업학교가 처음으로 세워질 만큼 농업의 뿌리가 깊습니다. 하림이라는 식품회사는 건강한 식품을 위해서 푸드 마일리지 최소화, 즉 농산물 재료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의 뿌리와 식품회사의 가치를 연계해서 기업과 농민, 주민이 상생하는 방안을 놓고 익산시와 하림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런 여건과 경험을 잘 살려 식품산업을 발전시킨다면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력도 얻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익산시와 하림은 공동으로 특별팀을 구성하고 지역 식품기업과 농가 그리고 식품업체에서 일할 시민들과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시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낮은 식품업체의 임금을 보존해주고 농가들에게는 안정적 농산물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농산물을 공급을 하고 거기에 또 하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받으면서 윈윈한 구조다.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생형 사업은 9개, 이 가운데 6개가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연말까지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유일하게 농업과 식품에서 상생의 답을 찾아보겠다는 익산형 일자리. 어떤 밑그림이 그려지고 또 최종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